1강 들어갑니다. 15쪽. 조세 수입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 지자체는 일반 경비에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그럼 보통세는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대부분 다 보통세다. 보통세, 보통세입니다. 쭉, 그 다음 목적세. 이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세금의 이름이 5개. 그럼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얘기한다? 보통세. 그럼 세금의 종류는 국세 13개. 지방세 11, 세목이 24개죠? 24개 중에 5개 빼면은 19개는 전부 뭐다? 보통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목적세,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그럼 목적세는 5개인데 항상 국세, 지방세로 나눠야 돼요. 자, 국세 나왔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큰일 나요. 국가가 거둬가는 국세 앤드 목적세. 그 다음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콤마가 아니잖아요. 교통 관련,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만 사용한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 지방세 지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만 사용한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갖추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며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뭐다? 목적세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관련이 된 거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 알아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교육세, 세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세 가지에 세 가지. 밑에 박스 나왔잖아요. 자,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이 있고, 특정 자원분이 있고, 특정 시설분. 세 가지를 합쳐서 지역자본시설세.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소방분만 출제돼. 그 소방분의 별, 불날 때불 끄는 세금이에요. 불이 났다. 그럼 소방차를 갖추고, 소방서를 만들어 놓죠? 불날 때불 끄는 세금. 소방사무. 소요되는 재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 그럼 자원분 시설분은 신경 뚝. 그래서 우리가 지역 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이다. 불날 거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세금이네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16쪽.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귀속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인세. 물세. 그래서 인세는 뭐다? 사람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인세는 옆에 딱 적어요.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고, 인세는 물건 중심이다. 이렇게. 그럼 사람 중심이니까 너는 소득이 많구나. 너는 재산이 많구나.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합니다. 세금이 많으면 합산해서 많이 내고, 소득이 많으면 합산해서 많이 내고, 재산이 많으면 합산해서 많이 내고, 적으면 덜 내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여러 개의 과세 대상이 있을 때는 납세 의무자별로 소득이나 재산을 포인트가 밑줄 그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세는 뭐다? 소유자별로, 항상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산. 그러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쓸까요? 합산하니까 세율을 높여야죠. 대부분 누진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 물세. 물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사람을 안 따져. 물건 보고 무조건 과세.
너는 물건을 취득했다. 물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물건 보니까 뭐다? 능력과 관계없어. 물건 보고 과세한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합산하지 않고 물건별로.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개별개별 과세하니까 대부분 무슨 세율을 써서 세금을 계산한다? 비례세율. 요렇게. 그래서 개별개별 과세한다. 자,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있다. 강론에서 용어만 알면 돼. 인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고. 그럼 합산하니까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졌죠? 그럼 세율도 올려야죠. 높이려니까 누진세율. 이거는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뭐다? 일정하게 비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 물세는 물건 보니까 합산할 수가 없죠?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한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 법이 정해져 있겠죠? 강론에서 배운다. 자, 04번. 이번에는 과세표준 표시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눈다. 그럼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입니다. 세부담율.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액. 계산해서 세금액수가 나와. 자, 그럼 과세표준이 뭘까요? 세액산출에,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액. 가액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뭐를 얘기한다? 수량 등을 말한다. 과세표준의 법조문이죠. 모든 세금은 이 공식을 통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에다가 세부담률을 곱하면 계산해서 뭐가 나온다? 세금액수. 그럼 과세표준이 뭐야? 세율이 뭐야? 세율은 세부담률이고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가액, 수량 등을 말한다. 그래서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종가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했죠? 그 다음 과세표준의 종류를 수량으로 표시하면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종양세. 과세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오면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럼 1번 종가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가액 또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조세를 종가세. 종량세는 뭐다?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수량, 종량, 건수 등. 건수 등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량세. 자, 용어 정리예요. 자, 그 다음 05번.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서 오른쪽 뭐와 뭘로 나눈다? 직접세와 간접세. 오른쪽, 그럼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부하는 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겁니다. 직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담세자, 부담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되는 조세. 갑돌이가 세금을 부담하고 갑돌이가 납부한다. 그래서 직접세는 전가가 안 되는 조세입니다. 즉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세금 일치되죠? 전가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전가가 뭐야? 넘기는 거를 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상 납세자와 사실상 부담자인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대부분의 세금,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대부분 직접세다. 그럼 간접세는 반대가 되겠죠?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 부담은 가비하고 납부는 의리해줘.
그럼 갑이 부담하고 대신 을이 납부하는 거죠? 을이 납부하잖아. 그래서 을이 납부할 거를 법을 만들어서 갑에게 뭐다? 전가를 시키고 있잖아요. 전가를. 그래서 간접세는 뭐다? 일치하지 않는 조세다. 따라서 조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고 만든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 우리가 커피숍 가서 커피를 혼자 한 잔 마시더라도 커피값 속에는 부가가치세 10% 있죠? 누가 부담해? 내가. 내가 부담한 거를 내가 세무서 안 가죠? 사업자가 대신 부담해줘. 이런 거를 간접세라 그래. 그래서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거의 없어요. 세금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 속에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세법을 배웠기 때문에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거의 없다. 일치되지 않는 조세. 대표적으로 뭐다? 부가가치세.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18번. 자, 07번.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 이거는 별 하나 딱 붙이세요. 독립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그래도 독립세가 뭐다? 독립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 대상이 존재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세 이외의 조세는 독립세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독립세다. 독립세가 뭐다?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취득세 따로 계산하고 재산세 따로 계산하고 종부세 따로 계산하고 대부분의 조세는 독립세다.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본세. 자, 그 다음 부가세는 뭐다? 별도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즉 독립세를 부과할 때, 본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본세를 부과할 때는 법에 의해서 부가세.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10% 따로 과세하는 독립세입니다. 사회에서 약자로 부가세로 할 뿐이에요. 부가가치세예요. 이거는 약자가 아니다. 본세에 부가적으로 과세하는 세금. 즉, 1 플러스 1입니다. 본세 납부할 때는 부가세를 함께 내줘야 돼요. 그럼 부가세는 세 가지가 있어. 토탈. 그래서 국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교육세인데 출제 제외. 그럼 두 가지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와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농특세는 국세다. 앤드 목적세다. 앤드 부가세다. 혼자서는 징수 못해.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다. 앤드 부가세다. 앤드 목적세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죠. 그래서 부가세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본세에 하나를 붙이는 게 있고 본세에 둘 다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초 기본 과정에서는 이름만 알면 돼요. 율이 몇 프로다. 출제된 적이 없다. 자, 그럼 항상 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따로 신고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럼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어. 둘 다 붙어요. 그럼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다. 등록면허세에 함께 납부하는 세금은 두 가지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본세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본세 따라다니니까
본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농특세가 붙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붙고 지방교육세 안 뜯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안 붙어요.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면은 취득농면허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는 어떨 때?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농면허세는 취득관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자, 그럼 우리가 취득농면허세는 왜 낼까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보는 거야.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본다. 그럼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 둘 다 따라가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인다. 그래서 재산세 짝은 뭐다? 지방교육세. 이게 지방세잖아.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어.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양도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데,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요. 외우지 말고 이해를 했어야 돼. 부가세를 보고 항상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은 18조. 자, 취득세 이름 두 개. 농특세, 지방교육세 둘 다 붙어요. 몇 프로는 지금 알 필요 없다고요. 등록면허세도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나머지는 하나씩.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요. 농어촌특별세, 양도세도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단,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취득농면허세는 취득 관련, 재산세는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이죠? 그러면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디에 관련이 있을까요? 본세 따라간다 그랬죠? 이럴 때 농특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따라 붙잖아요. 이럴 때 농특세는 무슨 관련? 취득 관련. 농특세. 자, 그 다음 종부세에 농특세가 따라 붙죠? 종부세랑 따라가니까 이럴 때는 무슨 관련이다? 보유 관련. 자, 농특세 여기도 따라 붙네? 양도세에 따라 붙으니까 이럴 때는 무슨 관련? 양도 관련. 결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농면허세와 함께 내고, 종부세와 함께 내고, 양도세와 함께 내니까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 양도 단계, 보유 단계와 관련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자,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농면허세랑 함께 내죠?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관련.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여기도 있죠? 재산세랑 같이 내니까 이럴 때는 무슨 관련? 보유관련. 그리고 양도관련은 없잖아. 여기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취득 보유 단계만 과세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지방교육세, 양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08번으로 넘어왔어요. 자, 08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부동산 활동.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팔고 취득
보유 양도도 경제 활동이라 그래. 그래서 부동산 활동, 경제 활동이죠. 즉 취득 보유 양도 과정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조세도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취득 양도 과정에서 관련하는 조세와 보유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유통과정. 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계속적 내는 세금으로 구분한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자 취득 관련 조세 쭉 나왔잖아.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넘기면 20페이지.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관련된 조세. 3번.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관련된 조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밑에 박스 나왔네. 딱 별 붙여. 밑에 박스. 국세지방세. 자, 그럼 첫 번째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랑만 관련이 있다? 양도. 동그라미 돼 있잖아. 자, 그 다음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뭐다? 양도만 관련이 있어. 자, 종합소득세가 부동산 관련 누가 내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그럼 사업자가 임대를 하잖아. 임대를 하면은 무슨 세금 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그리고 사업자가 팔아. 사업자가 팔아먹죠? 1년에 한 번 팔 때 무슨 세금을 내는 거야?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임대할 때 과세하고 처분할 때 과세하니까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와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도 보유, 양도. 그 다음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뭐다? 보유만 관련이 있고 동그라미. 자, 농어촌특별세 금방 했죠? 부가세는 본세 규정을 따라가요. 본세 납부할 때 같이 내니까 동그라미가 세 개 다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 인지세가 어떤 세금이야?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소유권,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인지세는 뭐다? 인지세는 사고 팔 때니까 취득 양도입니다. 소유권. 소유권을 사고 계약서 쓰잖아. 인지를 첨부합니다. 이게 인지세야. 동그라미. 보유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없고 처분합니다. 양도. 그래서 인지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양도. 어떻게 외워? 소유권 사고 팔 때 계약서 써요. 소유권이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상속세, 증여세는 출처 제외. 상속 취득, 증여 취득이니까 참고 취득과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임대할 때 다 관련이 있다. 출제 제외. 자, 법인세도 법인이 벌잖아요. 그죠? 다 관련 있고 중요한 거는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은 취득할 때 오로지. 등록면허세도 취득할 때. 자, 재산세도 오로지 보유할 때 동그라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뭐가 출제된다? 소방분. 앞에 소방분을 붙여. 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할 때만 낸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부가세죠? 취득세 같이 내고 등록면허세 같이 내고 재산세 같이 내니까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그래도 동그라미가 두 개네. 자, 그 다음 지방소득세. 잘 들어, 이 소득세 내잖아요.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낼 때 10%. 10%는 별도로 뭐를 낸다? 개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이 소득세가 나오면 필수로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다? 지방소득세. 이거는 따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가 아니라. 그래서 소득세가 붙으면 반드시 10%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보유양도다. 종합소득세 10%, 종합소득세 10%,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보유양도다. 그래서 소득세가 있으면 반드시 뭐를 10% 계산한다? 지방소득세 같이 간다고요. 보유양도다. 그래서 결론 나왔네. 자, 부동산 활동 관련 동시에 부과되는 세금. 그래서 우리가 상식은 뭐다? 상식은 취등록으로서는 취득 관련,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관련, 양도세는 양도 관련, 상식이에요, 다섯 개. 그 다음 양다리 걸쳐 있는 거, 동시. 1번, 취득과 보유시만, 뭐가 답이다? 지방기록세. 그 다음 보유, 양도. 이거 임대사업하고, 임대사업하죠? 사업자가 팔잖아. 임대, 보유, 양도, 종합소득세. 옆에 뭐가 붙어? 지방소득세. 그 다음 3번, 취득과 양도. 소유권, 사고 팔 때 계약서 쓰죠? 인지세. 그리고 4번, 취득, 보유, 양도 모두 부과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밖에 없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주죠? 지방소비세, 출제재배, 농특세만 알면 돼. 자, 대표 예제 한번 풀어봐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5번 이상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반복, 반복, 반복이네요. 자, 박스. 뭐를 물어봐요? 취득 단계. 세 가지 중에.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양도 다 관련이 있죠? 그럼 취득 단계 관련이 있네. 오. 그 다음 옆에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어? 취득, 보유만. 그러니까 취득 관련이 있네. 오. 그 다음 나왔다. 개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죠? 어떨 때 종합소득세 10%잖아. 보유, 양도. 그 소득은 취득엔 없어. 보유, 양도만 관련이 있으니까 지방소득세는 X. 그 다음 불날 때 불 끄는 세금. 소방부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보유만 관련이 있죠.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 X. 그래서 취득과 관련 있는 거는 농특세와 지방기획세네. 두 개. 그럼 두 개는 3번을 찍으면 안 돼요. 몇 번을 찍으면 안 돼? 2번을 찍으면 안 돼. 3번이죠. 두 개. 그래서 농특세와 지방기획세가 답이 되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보유양도만. 소방부는 재산세와 같이 병기에서 날라오는 세금이죠. 보유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를 반드시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22쪽 들어갑니다. 이제 조세의 용어. 자, 세법이 뭐다?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이다. 즉 조세에 관련된 법률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다 이게 세법이야. 그죠? 세금에 관한 법. 국세, 지방세 아까 했어요.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 알아야 될 거는 23쪽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이 돼야죠.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에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 납세지는 물건 따라다닌다. 물건 세 글자로 뭐다?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입니다. 그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 소재지, 특강도. 등록 면허세는 누가 걷어가? 소재지, 도구.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소재지, 시군, 고. 절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지방세는 소재지에 세금이 귀속된다고요. 그럼 소재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다르죠? 광역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자, 국세. 자, 국세는 사람 따라다녀요. 주소가 있는 자를 뭐라 그래요? 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어.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 어쩔 수 없이 소재지로 간다.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국세는 주소가 있을 때는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가 없는 자를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어찌고 저찌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 법인은 출제 제외. 자, 그리고 우리가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죠.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을 말한다. 그럼 용어만 알아둬요. 요거는 나중에 배운다고요. 자, 일단은 네 가지만 알아두시고. 자, 24쪽. 양괄호 2번. 납세자. 그림 나왔네요. 자, 납세자는 뭐다? 납세 의무자와 뭐를 얘기한다?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쓰는 용어입니다. 거기 그림 이해해야 돼요.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합쳐서 납세자라 그래요. 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네 가지로 나와 있죠? 본래의 납세무자, 연대 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 납세보증인 합쳐서 납세무자. 그리고 징수무자는 원천징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 등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해설 나와 있네요. 자, 본래의 납세무자가 누구야? 취득하면 취득한 자, 등기 칠 때는 등기 권리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 소유자, 양도하면 소득을 얻은 자, 이런 자를 본래의 납세무자야. 그럼 본래의 납세무자는 내 세금을 내가 부담하는 거야. 내 것을 내가 부담해. 내가 부담하고 그 다음 제 2차 하기 전에 연대. 자, 연대란 단어가 나오죠? 그럼 연대 납세무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납세무자가 각각 미출고 전액. 전액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공동 의무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 규정이 나오면 고지서를 각각 보내요. 전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는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이 전액에 대해서 공동 의무,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는 자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 다음, 제2차 납세무자는 뭐냐?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2차 납세무자는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납세무자가 능력이 없어. 또는 능력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해. 이럴 때는 뭐다? 대신해서. 책에는 뭐라고 나왔어? 가름하여. 능력이 없을 때 가름하여 납세의무자를 지는 자를 말한다. 즉, 본래의 납세의무의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없거나 모자라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부족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니죠.
전체를 책임지면 연대야. 부족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게 제2차다. 제2차네요. 그리고 납세 보증인은 뭐다? 글자 그대로 세금을 보증선자. 보증선자. 자, 일단 넘어가요. 26페이지. 납세 보증인 나와 있네요. 세금을 보증선자. 그래도 납세의무자는 몇 가지다?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이거는 뭐다? 세금을 내가 부담하고 뭐다? 내가 납부하는 거야. 내 것을 내가 납부한다고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26페이지 징수의무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징수의무자는 두 가지로 나눠. 특별 징수의무자와 원천 징수의무자로 나눕니다. 그럼 특별징수라는 얘기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고 원천징수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합쳐서 징수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쪽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죠? 이거는 특별징수의무자는 회사야. 내 세금을 회사가 징수한 다음에 내 것을 회사가 징수한 다음에 회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야. 즉 내 것을 회사가 걷어서 납부를 해줘. 그래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그래서 회사를 뭐라 그런다? 의무자 용어죠. 자, 갑돌이가 회사를 다녀. 급여가 300만원이야. 급여. 그럼 여기다 뭐를 띄고 주나요? 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띄고 주죠? 얼마 띄고 줘. 누가 띄어? 회사가. 내 세금을 회사가 징수해. 법에 의해서 얼마 띄어. 근로소득세. 이거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국세. 그 다음 이 세금에 역시 10% 뭘로 띄어? 지방소득세를 또 띄어. 이 세금의 10%. 지방소득세. 이거를 지방세니까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라 그래. 그래서 원천징수, 특별징수, 의무자죠? 그럼 이 세금은 내 것을 회사가 징수한 다음에 회사가 납부해 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징수의무자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할 납부가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경우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의 경우에는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의무자라고 얘기한다. 회사. 자, 그래서 결론. 그 표를 봐요. 표를 다시 한번 봐요. 24쪽. 그래서 납세자 속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포함합니다. 더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의무자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이거는 뭐야? 이 세금은 내 것이잖아. 내 것을 내가 부담하죠? 내 것. 그럼 이거는 징수 의무자는 남의 거야. 남의 것을 회사가 징수해서 납부해 주잖아요. 그래서 납세자 속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내 것, 남의 것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나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의무자를 제외합니다. 이거는 내 것이고, 이거는 내 것을 남이 걷어서 남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속에는 뭐다? 내 것, 남의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딱 정리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까지 끝났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